이 에프코 EF01,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베이스가 되게 잔잔하면서 좀 어느 정도 살짝 웅장하면서 듣기 부담스럽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큽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기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는 네, 에프코 비토닉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이고 이거는 EF01이라는 인이어 방식의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에프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네, 박스 포장이 일단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가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음질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품 한번 뜯어보고 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고, 네, 제품 본품 이렇게 있고, 크레들이고, 이 안에, 네, 이렇게 이어버드, 이어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네, 파우치가 이렇게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USB 충전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충전 방식은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타입C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팁을, 네, 갈아 낄수 있도록, 이어팁이 이렇게 두 쌍, 네, 이렇게 총네 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팁 같은 경우는 크기별로 있으니까 그귀 모양 사이즈에 따라서 바꿔 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본품 크레들 자체가 되게 가볍습니다.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자, 이거 딱 들어보니까 무게가 네, 크레들 28g 짜리예요. 이거 딱 보니까. 그리고 이어버드 한번 빼보면 이거 하나당 한 4g, 4.3g 이렇게 각각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리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은근히 좀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충전 시간이 얼마큼 되냐? 크레들 같은 경우는 약 2시간이면 완충이 되고요. 이어버드는 1시간 반 정도면 충전이 됩니다. 이 크레들 배터리가 950mAh 정도 되고, 이어버드가 개당 50mAh예요.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재생 시간은 이어버드를 딱 한번 충전했을 때한 7시간 재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충전을 크레드를 통해서 충전하는 게한 7회 이상 정도. 네, 그 정도 충전이 되다 보니까 다 합치면 최대한 60시간 이론적으로. 네, 그 정도 사용이 가능한 되게 가성비 괜찮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작 방식. 조작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소리 들려요? 네, 클릭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터치보다는 클릭 방식을 항상 선호를 합니다. 터치로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만지다가 실수로 뭔가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클릭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되게 적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수 같은 경우는 생활방수, IPX5등급의 생활방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끼고 막 샤워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운이 안 좋게 비가 왔다, 아니면 물이 좀 튀었다, 네, 이 정도 그냥 커버할 수 있는 네, 생활방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네, 화이트. 네, 화이트를 가지고 왔는데, 화이트 말고 블랙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무선 충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뒷면을 통해서 무조건 유선 충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충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점, 네,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구입할 때 되게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블루투스 칩셋 같은 경우는 퀄컴 QCC3026 칩셋이 들어가 있고, 네, 블루투스 5.0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앱코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이 이어버드가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든지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이두 개가 페어링이 되면 메인 이어버드 통해 가지고 소리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쌍방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딜레이가 좀 많이 괜찮은 편이다.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꺼냈을 때, 꺼내면 오토 페어링 지원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앱코 블루투스 이어폰들 리뷰했을 때 대부분 오토 페어링,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앱코 이 제품을 선택해서 좀 구입을 할것 같아요. 그런 사과마을에 있는 막 그런 이어폰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사과마을에 있는 네, 이어폰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에프코 비토닉 EF01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죠? 요렇게? 일단 가성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두개 보면 네, 느껴져요. 그래서 크기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이어버드를 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어버드 보이죠? 먼저 사용하기 전에 네,
네, 이 스티커를 떼줘야 돼요. 그래서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떼주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크레딜에 딱 끼우게 되면 이게 전면에 이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빼면 페어링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연결하기 전에 네, 이어버드는 이렇게 생겼다.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깔끔하고 네, 단정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쪽에 이제 귀를 걸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끼고 이 뒤쪽에 이렇게 걸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귀 뒤쪽 이쪽 있죠? 이쪽에 이렇게 걸쳐주면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실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장착하실 때 거울을 보신 다음에 똑같이 장착을 했는지 네,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게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이다. 네,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한 다음에 네, 소리를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결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베이스가 되게 잔잔하면서 좀 어느 정도 살짝 웅장하면서 듣기 부담스럽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소리가 막 웅웅 되는 게 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소리가 제법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소리를 살짝 작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또 스마트폰 기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 아이폰에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통화 품질도 한번 해봐야겠죠. 통화 품질은 제가 이거 아이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LG V50 네, 그쪽으로 통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통화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장착을 하고 네, 이렇게 통화를 했고 이제 음소거를 누르고 그러면 소리가 여기만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녹음을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이 이어폰을 통해서 네, V50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에 어디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이 에프코 EF01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들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에프코 비토닉 EF01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통화 음질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어디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할지 만약에 통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음악 재생했던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화 품질이 나는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화 품질까지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일단은 제가 통화 품질하고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에 이제 제가 내보낼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 네, 종합적으로 한번 리뷰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역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하나하나 안 놓치고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